쇼츠 영상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바로 틱톡인데요. 이 틱톡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국가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서방 세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틱톡 근황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틱톡은 쇼폼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아마 광고에 너무 노출돼서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틱톡은 2016년에 150개 국가 및 지역에서 75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단기간에 유튜브와 견줄 정도의 영상 플랫폼으로 우뚝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가 쇼츠를 만든 이유를 살펴보면 틱톡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틱톡의 영향력은 매우 커지게 되었죠. 특히나 짧은 길이의 영상 포맷을 추구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새로운 영상 소비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2021년에 전세계 웹사이트 방문자 수 1위가 틱톡이고요. 사용자 수는 18억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인당 사용시간에는 유튜브를 제쳤고요. 근데 그런 틱톡이 어쩌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틱톡을 막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인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건국 초기 때부터 중국과 국경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벌어진 중국 인도 국경 분쟁에서는 전사자가 양측 40명이나 나올 정도로 긴장이 고조됐죠. 이는 58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국경 분쟁 중 1975년 이후 사망자가 발생한 첫 유혈 사태였습니다. 일부 총격전도 있었지만 대체로 주먹이나 몽둥이 등 냉병기 싸움이 벌어진 특이한 사례인데요. 이는 화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전쟁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총기와 폭발물은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인도 전역에서는 반중 시위와 중국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인도는 한때 미국 다음으로 세계 2, 3위급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이렇게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니까 틱톡도 당연히 불매운동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도 정부는 2020년 6월 29일을 기해 틱톡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죠. 그뿐만 아니라 위챗 등 중국 애플리케이션 59개에 대해 영구 금지 조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금지 이유에 대해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보안, 국민 이익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인도 정부는 보안 이슈를 내세웠지만 중국 앱 퇴출의 실제 이유는 국경 분쟁에 따른 보복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도인의 틱톡 사용자 4억 6,600만 명 이상이 감소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틱톡의 매출 손실은 60억 달러, 한화로 7조 1,88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도의 틱톡 퇴출 이후로 더 이상 틱톡을 퇴출하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도 틱톡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8월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의 틱톡 사용을 막을 것이라며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의회는 예전부터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을 것을 의심하고 사용하면 개인정보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나온 말이었지만요. 틱톡 퇴출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틱톡을 소유한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트댄스의 현지 사업권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라고 압박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가짜뉴스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물론 이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기 시작하면서 중단되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6월에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틱톡 사용자 정보를 저장한 서버를 미국 IT 기업이 운영, 관리하게 하자는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틱톡 측은 이를 수용해서 2022년 6월에 프로젝트 텍사스를 제안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 프로젝트 텍사스가 무엇이냐면 미국 이용자 트래픽을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기어 오라클의 서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톡에 대한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틱톡이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보내는 스파이 앱이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트댄스 직원 일부가 바이트댄스 내부 정보에 대해 보도한 기자 두 명을 사찰한 일까지 알려지면서 여론은 악화되었죠. 결국 미국 상원에서는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위험통제 법안이 발의되어 미국에서 퇴출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미국 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전체를 조종하는데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며 틱톡 위험론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틱톡 CEO를 의회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FBI도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해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고 대만을 침공할 때 짧은 형식의 비디오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는 2월 27일을 기해 30일 이내에 정부 기계에서 틱톡 앱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틱톡이 퇴출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퇴출 움직임으로 인해서 틱톡의 퇴출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공공기기에서의 이용 제한은 이미 몇몇 국가들이 시행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3월 16일에 업무용 휴대기기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영국 의회도 이러한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발표했죠. 웨일스 자치 정부와 BBC도 비슷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유럽집행위원회, 일본, 뉴질랜드, 대만,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의 정부에서도 공용 휴대단말 틱톡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정부기관 공용 스마트폰에서 틱톡 앱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덜란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틱톡의 간첩행위 위험이 내포되어 정부 활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정부 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죠. 또 나토에서도 같은 이유로 틱톡을 퇴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만에서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에서의 틱톡 사용 금지를 민간 부문을 확대하자는 제안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구리슝 대만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은 한 세미나에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겨냥한 인지전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이 내년 대만 총통 입법원 선거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지전은 가짜뉴스 등으로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민간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민심을 교란해 적을 무력화하는 방식인데요. 대만은 내년 1월에 총통 선거와 입법원 선거를 동시에 치릅니다. 중국은 현재 친중 성향의 인물이 총통에 당선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겨냥해 틱톡이 대만의 여론 조작에 동원될 수 있다고 보고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등록한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 겸 민진당 주석에 대한 가짜 뉴스가 틱톡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만 내에서는 틱톡의 민간 사용 금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이러한 방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주 사용층인 젊은 세대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미 의회 앞에서 청소년 10여 명을 포함한 인원들이 틱톡 금지 조치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틱톡이 주는 재미를 막지 말고 사생활 보호법 강화에 힘써야 한다며 틱톡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다른 앱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도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수정법 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위 법률에도 이를 반영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틱톡을 금지하면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사용자의 헌법상 자유와 충돌할 것이라는 것이 딜레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수정헌법 제1조 저촉 소지 때문에 틱톡의 전면 금지보다는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쪽으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미국에서 틱톡을 이용하는 기업이 500만여 개에 달하는 만큼 틱톡 자체를 차단한다면 경제적 파급도 적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틱톡 크리에이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틱톡 사용을 중단시킨다면 이들에 대한 생업도 국가에서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틱톡 금지 움직임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으로 틱톡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6,007건 이상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인천시 등 각 공공기관의 업무용과 개인 단말기의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를 금지 또는 금지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고요. 틱톡 제재를 하려고 살짝 엿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틱톡 퇴출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틱톡에 대한 미국의 금지 조치는 중국의 다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요. 나아가 전 세계 국가들을 미국의 동맹과 중국의 앱을 받아들이는 국가로 양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틱톡뿐만 아니라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편집 앱인 캣컷, 온라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 쉰, 메시지 앱인 위챗과 결제 앱인 알리페이도 금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국의 결정에 따라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틱톡 퇴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